거룩하신 이름 받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시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조선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려 시대에 살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 시대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오늘 성령 시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성령 시대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성령님,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님의 존재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 특별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그 의미 자체가 성령 부음을 주는 종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성령 부음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기름 부음, 성령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정말로 성령 부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천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너무 가까이 계신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가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되는데요. 역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그 엄청난 분인가, 좋은 분인가, 이걸 깨달아야 또 동기부여가 돼서 성령님에 대해서 참 그 공부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나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김씨, 이씨, 박씨, 뭐 문씨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거는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그 세속적인 삶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은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이제는 김씨 씨 박 씨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 내가 하나님의 씨 천국 천상의 씨 아 되었구나. 아 예수님의 씨가 되었구나. 아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새롭게 하는 역사. 어떻게 새롭게 해요?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 그럼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가 좋대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뭐 요즘 뭐 흙수저 뭐 그 동수저 뭐 은수저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수저라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도의 영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도 그 더 귀하고 복된 존재는 없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건 나 말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천국의 주인이냐, 이게 그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생생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주인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주인이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뭐 이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 헤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 이런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헤도니즘이라는 그 기독교 희락주의자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겔리온 굿 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기쁘대요? 이렇게 되면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그런 삶이 우리 성령받은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의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아멘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우선 기뻐야죠. 예. 아,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그 큰 일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의 신령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 초월과 탈출,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탈출과 초월의 역사인데, 탈출과 초월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디를 탈출해요? 아, 이 근심 걱정, 죄 많은 이 슬픔과 탄식, 이 세상을 탈출하게 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게 해서 아,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천상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그 옮겨주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이죠. 그걸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성령님을 기독교를 기름 부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기독교, 그리스도교, 메시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느냐? 아, 그 탈출하는데 기름이 막 쏟아 부어져야 엔진에 그 시동이 걸리고 그 탈출하는 거예요. 이 지상을 탈출해서 비행기, 어마어마한 그 큰 비행기가 그 테이크오프 그 해서 이륙해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요새 보통 비행기가 그 8km 상공, 8km 상공이면 에베레스트 산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상공을 어떤 대개 800km 내지 1000km 사이로 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뭐 그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한 1500km 정도 되는 초음속 비행기를 상용화 하려고 한다. 그런 그 몇 년 안에 상용화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싶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은, 아, 뭐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성령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의 비행기보다 천배만배 무한대에 더 좋은 천국의 비행기 로켓을 타고 천국을 향하여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탈출해서 이 땅을 초월해서 천상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정말 성령 받으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깊은 평화 가운데 천국의 생명, 영생을 앞당겨 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의 생명,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죠.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허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목숨이라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 목숨이라는 게 파리 목숨이죠. 뭐 순식간에 뭐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아 피곤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 이제 죽어야 될 텐데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일시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그 허상에 지나다니는 인간의 생명이죠. 그 생명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행복 못해요. 그 뭐 바프시 요새 그 지상에서 최고 힘센 사람들이 바이든, 푸틴, 뭐 시진핑 그 행복해 보이나요? 그래도 바이든 씨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바이든 씨는 독실한 신앙이니까 푸틴이 행복해 보입니까? 시진핑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 절대로 성령 부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다. 영생을 믿고 소망하면 영생이 실상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소망하면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영생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소망하면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뭐 좀 어려운 얘기 같은가요? 뭐 어려운 얘기일 거 뭐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다 아는 문제였다. 그러면 합격 발표 나기 전에도 다 알잖아요. 내가 다 아는 문제 다 맞게 답을 쓴 것 같다. 그러면은 최소한 평균이 99점 나올 것이다. 성적 얘기, 점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뭐 비단 뭐 공부하는 뭐 시험 보는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뭐 그 야구 선수들이 그 방맹이를 휘둘러 가지고 열심히 겨울 동안 동계 훈련을 했다. 그 뭐 체력을 키워놨다. 내가 이번 시즌에 내가 나가서 내 홈런 20개 뭐 이상 칠 것이다. 그 실제로 팍 치면 절대로 운동이라는 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컨피던스. 내가 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팍 쳐야 그게 홈런이라는 것이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러면 절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과 소망이 실상이 되는 역사인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자랐다.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 추수를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실상으로 앞당겨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영생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실상으로 천국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천국을 그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는데 그 이 땅의 생명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피곤하기 짝이 없는 두려운 근심 걱정 가득 찬 그런 그 생명. 거예요. 근데 천국의 생명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천국의 생명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누군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뭐 여전히 마귀 자녀죠. 자기 부인이 될 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 세상을 초월할 때, 탈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맴맴맴맴 돌고, 그런 존재는 이건 마귀자니 마귀자죠. 그러니 맨날 불평, 불만, 근심,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아, 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다, 아멘이죠.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역사다.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을 강력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아,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먼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먼저 나를 살려준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죽어 있어. 저게 시체냐, 귀신이냐. 시체나 귀신 비슷해, 사람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뭐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아, 이거 참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겁니다. 네. 예수들을 믿으면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 어떻게 살려요? 이 땅의 생명밖에, 이 땅의 목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예.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죽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들여다봐요. 다 죽었지. 예? 죽었으니까 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 가운데 살아요. 예?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산다. 내가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내게 접붙여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생명 안에 있구나. 아멘이죠. 천국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천국의 생명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아이고, 나는 그냥 뭐 피곤한데요. 난 그런 생명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악마적인 사탄의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준단 말이야. 아멘이죠.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손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어떤 증인이요?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인. 근데 이제 법정에서 재판하다 보면은 아주 자신 있게 막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쭈비쭈비다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그 증인이 되는 건데, 생생히 확실히 알고 있는 증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 사랑, 기쁨, 평화,
이 놀라운 초월과 탈출의 역사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 영생의 삶을 앞당겨 살게 하는 역사, 우리를 그 탈출, 초월, 천상의 세계에 거하게 하는 역사, 그게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 아멘이죠. 생명의 역사. 예. 그래서 살아난 것, 내가 살아난 것,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앞당겨 살면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처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았다. 이게 아담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을 하면 죽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사망의 흥거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안 한다.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 되고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살면서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 축복을 나눠주는 천국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 전도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닮게 하는 역사. 자녀면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 존귀와 영광, 그런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았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닮았다. 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살아나면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신의 아들이 왕처럼 보였다. 하여튼 뭐 정말로 이 하나님을 닮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닮는 역사.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용서해야 돼.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다. 천국의 도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최고로 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요, 이 성령 받은 사람 최고로 그 최선의 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충만 간대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심은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아멘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 뭐 날고 뛴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 기독교예요. 나가서는 신약의 다른 그 말씀들, 서신서 뭐 그 이런 말씀들이 또 성령.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말씀 가운데는 복음, 원시 복음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 말씀은 그 성령의 그림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 성령도 그림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그림자 성령, 모형의 성령, 예표, 예고편으로 나타난 성령이 구약의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참되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생생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은 칠태양이라면은 태양이 일곱 개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뭐 이 서신서는 그냥 태양과 같다면, 구약의 모세 오경은 이건 뭐 보름달. 아, 근데 이사야 예언 가운데는 태양과 같은 말씀들도 있죠.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들은 대부분 뭐 흐릿한 뭐 별, 뭐 캄캄한 별, 블랙홀 같은 데도 많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아무리 얘기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지.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영생을 앞당겨 살게 하고 이 땅을 탈출하고 이 땅을 초월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